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 초특급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이분들이에요. 노래를 담당하는 호일점 정은지, 댄스를 담당하는 막내 니엘, 마지막으로 리더 겸 사장 이광수가 세 사람이 결성한 아이돌 그룹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저희 팀을 잘 이끌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 촬영에 앞서 팀의 리더답게 꼼꼼히 대원들을 챙기는 이광수 씨. 드디어 음악이 흐르고 본격적인 세 사람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세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룹 판타스틱 아이돌. 판타스틱 아이돌. 엉망진창. 이거 진짜 아니면 어떡해. 오늘 방에는 뭐 발라드로 가시겠어요? 댄스로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댄스. 어, 댄스 쪽으로. 5, 6, 7, 8, 9. 자, 리더 이광수 씨의 필살기. 꺾기 춤 대공개. 하, 하. 내 친구의 다 함께 리듬의 부분을 아끼고 삐그덕 하! 삐그덕 하! 꺾기춤의 새로운 세계 우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본인들의 소속사 사장님으로 친다면 네. 몇 점 정도 할까요? 저는 100점 만점에 75점. 아, 저는 100점이 사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건가요? 80점? 어, 80점? 네, 굉장히 이제 프리해 하세요. 노래하지 말고 너네 놀아라. 네. 한 이런 스타일이시라고요. 평생 가장. 그래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분을 만든다면? 어떤 분들과 만들고 싶습니까? 연속 다시 한번 기회가 오더라도. 자, 과연 이광수 씨의 대답은 뭘까요? 애프터스쿨의 유이 씨. 예? 아, 유이 씨. 아니, 뭔가 리쿤 씨. 아, 리쿤 씨. 아니, 개인적인 거니까. 자, 은지 씨, 디에 씨, 전 두 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과일이 또 있다고. 네, 저는 팀에서 오렌지를 맡고 있어요. 오, 오렌지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상큼이 상종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건 수지 첫 번째 도전. 실패, 실패입니다. 왜요? 자, 자기 체면을 걸어보죠. 하나, 둘, 셋. 이것이 바로 이광수표 상큼이 3종 스타트. 통일점 정은지 씨도 이렇게 찰칵찰칵. 막내 니엘 군도 귀요미 포즈로 성공. 그리고 제가 봤는데 니엘 군은 흰자가 정말 깨끗해요. 흰자가 정말 매력 있어요. 아, 그럼 네. 친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흰자 말고 나도 흰자 말까요? 알았어요. 연예인 최초 흰자 배틀 선택은 여러분의 상상. 한편 이광수 씨는 최근 아시아의 프린스로 등극하며 대세 스타일 면모를 과시했죠. 이거 보세요. 아, 자신감 퍼.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보면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되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 뭘 던지는 예?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니엘 근데 초등학생 분들이 막 뭘 네. 던져요? 던지진 않고 네. 뭘 주시죠.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나도 신라 주문을 던져줘요. 아, 네. 너무 편해서. 내가 자, 그리고 찰진 사투리 연기로 사랑받은 정은지 씨. 기름 좀 그만 쳐바르라 캐라. 아이고. 하나, 둘, 셋. 오빠야 밥 챙기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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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빠야, 요거 딱 가보죠. 자. 너무 좋죠? 아, 좋지? 에, 에, 에. 둘, 셋. 오빠야. 아! 광수 씨. 아, 광수 씨. 아, 장르를 알아. 나중에 밥 산다는 약속 잊으면 안 돼요. 아, 에이.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제 이상형이요? 아하. 웃을 때 선하신 분을 되게 좋아해요. 아, 선하다. 아, 되게 선해요. 광수 씨 선해졌어요. 네. 야, 선하다. 정말 웃는 게 해맑으신 것 같아요. 전 지성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지성 선배님. 갑자기. 자, 광수 씨 잘 들으셨죠? 지성 씨래요, 지성 씨. 광수 씨 안경에 또 다른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인성 씨랑 네. 김범 씨랑 네. 이광수 씨랑 예. 이제 이렇게 가보죠. 아니 왜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왜요? 광수 씨가 이분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가만히 있어. 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자, 과연 은지 씨의 선택은? 오! 이광수 씨를 선택했습니다. 좋아하세요. 좋아해도 돼요. 두 분은 이제 온전체로 놔두고 저는 밖에서 멀찌감치 지켜볼래요. 아... 진짜 기분 좋네요. 쓰레기 같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니은 광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